대형 산불이 잦은 강원 동해안에 육군 최초로 산불 재난 특수 진화대가 구성돼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5월 8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과학산업단지 수소탱크 폭발 사고 관계자 4명에게 1심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달 들어 비 오는 날이 거의 없어 강릉 지역 10월 강수량이 0.6mm에 그치는 등 역대 가장 적은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강릉과 속초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가 공급되면서 분양되지 않은 세대가 발생해 도내 미분양 물량이 1년 1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대형 산불이 잦은 강원 동해안에 육군 최초로 산불재난 특수진화대가 구성돼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동해안 산불방지센터와 협력해 초기 대응 능력을 키우고 장비와 인력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을 대비한 산불진화 훈련장. 산림청 소속 베테랑 대원들과 함께 군복을 입은 대원들이 훈련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육군 8군단 58보병연대 소속 부사관들로 육군 최초로 구성된 산불재난 특수진화 대원들입니다. 평소에는 본연의 군 임무를 하지만 산불이 나면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겁니다. 탄약고, 유류고 등 취약한 군사시설 보호는 물론이고 주요 거점에서 산불 차단 업무를 하기 위해 장비의 사용법을 차근차근 익힙니다. 그동안 전문적인 진화 훈련을 받지 않은 군 병력은 주로 잔불 정리 등에 투입됐지만 연락망을 갖추고 장비와 인력을 함께 운영해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는 겁니다. 산불 발생 시 현장에 투입해서 산불 진화 차량을 이용해서 직접 진화 또는 방어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합동 진화 훈련을 해서 이분들한테 그 진화 능력을 좀 배양할 수 있도록. 육군 8군단은 올해 내내 코로나19 방역과 지역 경제 살리기, 태풍 피해 복구, 아프리카 돼지 열병 차단 등 대민 지원에 적극 나선 가운데 산불 초기 대응까지 업무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충령군단 전 장병은 혼연일체가 되어 적뿐만이 아니라 재재난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라는 인식하에 포괄적 안보 차원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혼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해안 산불방지센터와 육군 8군단은 올해 가을철, 내년 봄철 군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예하 6개 연대와 102 기갑여단까지 군 산불재난 특수진화대를 확대할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지난해 5월 8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과학산업단지 수소탱크 폭발 사고 관계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열렸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7명 가운데 시스템 설계자와 시공자 등 4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5월 2명의 사망자와 6명의 부상자를 낸 강릉 과학산업단지 수소탱크 폭발 사고. 사고가 발생한 지 1년 5개월이 지난 끝에 오늘 관계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열렸습니다. 업무상 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명 가운데 4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이규영 부장판사는 산소와 수소를 생산하는 수전해 시스템의 시공 관리를 맡은 책임자에게 금고 2년 6월을, 수전해 시스템 설계자에게는 금고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산소 폭발을 막기 위해 산소를 제거하는 정제기를 수소 저장 탱크 내에 설치해야 하지만 설계도에서 삭제하고 이를 설치하지 않은 게 사고 원인이 됐다며 업무상 과실이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전해 시스템 사업의 총괄 책임자와 가동자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월과 금고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수소탱크 가동의 실무자로서 설계자와 시공자보다는 과실 정도가 약하다고 봤습니다.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수소 품질 검사를 부실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강원 테크노파크 원장과 부원장 등 3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원 테크노파크가 수전해 시스템 운영과 관리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업무상 과실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사고로 피해를 본 업체들은 과학산업단지 부지에 공장을 짓거나 복구된 벤처 2공장 건물에 들어가 생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상 절차가 막혀 있었는데 사고의 책임 소재가 시스템 시공자와 사업 책임자 등으로 결론이 나면서 앞으로 피해 보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최근 원주와 홍천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환자가 크게 늘면서 도내 입원 환자와 접촉자 수도 급증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26일부터 나흘간 원주에서 29명, 홍천에서 4명 등 환자 33명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격리 입원 환자는 48명으로 늘고 접촉자도 급증해 현재 497명이 자가격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특히 할로윈 데이를 하루 앞두고 젊은 층을 대상으로 오늘과 주말 사이 고위험 시설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역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와중에도 여전히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은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 반년이 지났지만 택시기사들은 여전히 노마스크 승객들과 실랑이를 벌이느라 골치를 겪고 있습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늦은 밤 코를 박고 승객을 태우러 온 택시기사. 마스크 착용부터 부탁합니다. 마스크 착용하시고 탑승하세요. 제차 권유합니다. 마스크 착용하세요, 선생님. 마스크 중요 아니죠? 기본요금 3,300원 받아가지고 마스크 쓰고 나면 뭐가 남겠습니까? 마스크 500원. 급기야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손님 마스크 착용하세요. 진짜 손님한테 기분 나쁘게 얘기하면 진짜 아니 손님한테 기분 나쁘게 얘기하잖아 지금. 지난 5월 정부가 대중교통 이용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택시기사들은 승객 10명 중 3명, 특히 취객은 여전히 마스크를 잘 쓰지 않고 이 때문에 실랑이를 벌이느라 운전에 집중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손님들이 마스크를 착용을 안 하고 타시고 마스크 착용을 하고 타셔도 항상 이 코를 내놔요. 똑바로 착용해 주세요. 그러면 굉장히 불쾌해요. 정부가 마스크를 쓰지 않는 손님의 승차 거부를 허용했지만 매출이 급감한 상황에서 승차 거부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승객이 줄었는데 마스크 안 꼈다고 승차 거부하기가 어렵습니다. 불안해지. 이러면서도 불안해고. 근데 어쩔 수 없이 생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리 두기는 1단계로 완화됐지만 언제든 지역 감염이 갑작스레 확산될 수 있는 상황. 특히 대중교통은 좁은 공간에 여러 사람이 오가는 곳인 만큼 마스크 착용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절실합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날이 갈수록 재활용 쓰레기가 늘고 있습니다. 배달음식과 일회용품이 증가한 탓인데 음식물이 담긴 배달 용기들이 그대로 버려지는 경우가 많아 재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재활용 쓰레기 선별장을 직접 가봤습니다. 춘천시 신동면 혈동리에 위치한 재활용품 선별 처리장. 부쩍 늘어난 배달 용기부터 각종 플라스틱 용기와 비닐, 종이까지. 춘천의 모든 재활용 폐기물이 이곳에 모입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재활용 쓰레기 반입량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올해 6월부터는 매월 최고치를 경신할 정도고 7월부터는 급기야 1,000톤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896톤이었는데 올해 9월에는 1,079톤으로 10% 넘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배달음식 일회용 쓰레기가 크게 늘었는데 재활용 폐기물로 들어와도 재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용기 안에 음식물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재활용품들은 다른 재활용품들까지 손상시켜 못 쓰게 만듭니다. 직원들이 일일이 보며 선별 과정을 거치는데 전체 재활용 폐기물 가운데 오염된 40% 정도가 그대로 버려집니다. 음식물이 묻어있는 것들, 그리고 이물질이 묻어있는 것들은 다른 재활용이 된 품목들을 오염시킨다거나 손상시킬 수 있으니까. 음식물은 비우고 깨끗이 씻어서 배출해야 하는데 결국엔 소비자가 나서야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일회용품마다 재활용 방법이 헷갈리는 경우도 많아 음식을 배달할 때 용기에 맞는 분리배출법을 함께 전달해달라는 제안도 나옵니다. 배달하는 용기에다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 춘천시에서 거기다가 이제 분리수거는 이렇게 합니다 하는 거를 홍보용으로 집어넣어서 같이 하든가. 온라인 쇼핑으로 늘어난 아이스팩도 문제인데 경기도는 아이스팩 수거함을 통해 재사용 사업을 벌여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도 지자체가 쓰레기 순환 재사용에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오늘 오후 4시 7분쯤 정선군 정선읍 광하리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주택 50제곱미터가 모두 불에 타고 집안에서 77살 남성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비 오는 날이 거의 없어 강릉 지역의 10월 강수량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달 강릉의 강수량은 지난 1일과 3일에 걸쳐 0.6mm로 평년 110.3mm에 크게 못 미쳐 역대 10월 강수량이 가장 적은 해로 기록됐습니다. 기상청은 일요일인 다음 달 1일에야 강원 영동에 오후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제21대 총선에서 후보자 공약에 대해 비판 발언을 한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이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교육감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민 교육감은 총선 후보 등록을 앞둔 지난 3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미래통합당 김진태 예비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에 대해 허위라고 말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부 리그 잔류와 파이널비 최고 순위인 7위를 확정한 강원FC가 내일 시즌 최종전을 치릅니다. 강원FC는 내일 오후 3시 춘천 송암경기장에서 수원 삼성을 상대로 하나원큐 K리그1 파이널비 5라운드 경기를 갖고 파이널비 무패에 도전합니다. 올 시즌 춘천에서 처음 열리는 내일 경기는 유관중 경기로 치러지며 현장 예매 없이 온라인을 통한 예매만 가능합니다. 강릉과 속초의 미분양 아파트가 크게 증가하며 강원도 내 미분양 물량도 1년 1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월 기준 미분양 아파트는 속초가 155세대 증가한 553세대로 도내에서 가장 많았고 강릉도 217세대 증가한 482세대에 달했습니다. 이는 강릉과 속초에서는 최근 대규모 아파트가 공급됐지만 상당수가 미분양됐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9월 도내 미분양 아파트는 전월보다 244세대 증가한 3,060세대로 지난해 9월 이후 1년 1개월 만에 다시 늘어났습니다. 박사방 조주빈을 따라하며 텔레그램을 통해 성착취 영상물을 판매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나란히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범행을 주도한 16살 A군에게 장기 5년에 단기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A군을 도와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재판매한 B군에게는 장기 2년 6월에 단기 2년, 다른 두 명에겐 장기 1년 6월에 단기 1년형이 내려져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구매한 성착취 영상물 15,000여 개를 등급을 매겨 재판매해 3,500만 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강릉시 CCTV 통합관제센터의 도움으로 절도 피의자가 검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강릉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강릉시 중앙동에서 빈집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는 경찰 연락을 받고 통합관제센터에서 방범 CCTV 등을 통해 피의자의 이동 경로를 추적한 결과 경찰이 절도 피의자를 붙잡았습니다.